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어떤 분이 제 이전 영상에 본인은 수술을 받았고 너무나 성공적이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받은 수술이 미세현미경 수술이었다네요. 그래서 한국의 한 지방 병원에서 나온 스터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추간판 절제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받으려고 했던 수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내용은 부분 발췌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성공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 수술의 성공률보다 더 높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해당 추적 조사는 유선상 구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군요. 이 경우에 환자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전화상으로 수술 전보다 나아지셨나요, 환자분? 하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시면 병원 입구에 붙은 이따만하게 큼직한 현수막에 적힌 수술 성공률 몇십 몇 퍼센트에 당당히 포함되신 겁니다. 추적 조사 시기. 이 스터디는 환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평균 조사 시점이 수술 후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환자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할때 환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하지만 통증을 일정 기간 동안 없애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을 잡습니다. jbjs.org라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의학 저널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대 3년까지 스테로이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덧붙여서 이 기간 동안 재활을 거쳐 치유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통증을 겪어서 수술을 받게 된 케이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수술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술 예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대목에서 내가 재활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후에 정말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수술을 받아도 늦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수술 받기 전에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해서 나아버렸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균적으로 스테로이드로 인해 통증이 경감되는 6개월에서 1년 기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이 기간 동안 거치는 재활 과정 때문에 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낫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과 수술을 받은 사람이 거치는 재활 과정은 똑같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으로 재발 원인. 재발 원인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수치가 높은 이유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어려운 한문으로 이루어진 병명이네요. 이게 뭔지 0.1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빅4 병원 홈페이지에서 근막 동통 증후군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현대아산, 그리고 삼성병원. 이렇게 네 곳의 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질병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병원 홈페이지에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은 대개 근육의 스트레스, 반복적인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 등이 원인이 되어 근육의 동통 유발점이라는 통증 지점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동통 유발점을 누르게 되면 조금 떨어진 부위로 관련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통 유발점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등 근육이 많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육이 수축되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증상. 허리 주변이나 둔부 근육에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로 뻗치는 증상이 발생하여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오인하여 자기공명 영상 검사 등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혹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무증상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 질환으로 생각하여 디스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MRI 상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무증상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통증을 겪는 이유는 근막 동통 증후군 때문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치료 부분을 수술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받고 나면 순정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고, 디스크의 퇴행도 빠르게 만드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먼저 받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근막 동통 증후군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마취제를 이용한 TPI, 그리고 운동을 통한 치료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수술이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실은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때문에 통증이 경감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은 우리 환자님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해준 병원이 있긴 했나요? 없죠. 왜? 제가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해 척추질환 환자에 의한 시장 규모는 4조입니다. 400억도 아닌 4천억도 아닌 4조. 이 환자들 중에서 MRI를 들이밀고 겁을 줘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질병일 가능성을 염두해서 재활의학과로 보낸다? 이만하던 파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한국의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갑상선 암의 과잉 진료 및 수술입니다. 해외의 병원에선 전이 및 사망 가능성이 희박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진단을 받을 수준의 환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술대로 보내진 시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중들은 잊어가고 있지만 당시 과잉 진료로 인해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평생을 무기력감과 피로감 그리고 호르몬약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한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유방을 다 뗐는데 현재는 떼는 양이 줄었다. 대장암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과거의 생각과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작게 수술해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거기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 자,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알 권리가 묵살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또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는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쿼트 큐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